조처리 못하는 거 두 가지 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잘할 사람한테만 잘하고 필요 없고 힘없는 사람한테는 못하고 그런 인간들이 바로 가장 나쁜 인간들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온갖 얘기 다 하고 온갖 생각을 다 할 수는 있지만 그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엌 가서 며느리 얘기 들으면 며느리 얘기가 맞고 안방 가서 시어머니 얘기 들으면 시어머니 얘기가 맞는 겁니다. 그저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괜히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괜히 한쪽 얘기만 듣지 말고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돼요. 한쪽으로만 생각하고 찌질하게 부안해동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려주는 사람이나 이간질하는 사람이나 둘 다 상종하면 안 돼요. 둘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언젠가는 자기네들끼리도 싸우는 일이 허다합니다. 시골에 가면, 여러분들 시골에 가면 개떼들 있죠, 개. 멍멍이 개들. 이쪽에서 한 마리가 짖으면 저쪽에서 한 마리 짖고 또 저쪽에서 한 마리 짖고 그러면 이쪽 저쪽 개떼들이 다 짖어요. 바로 그런 게 바로 개소리들이죠, 개소리들. 다 그 밥에 그 나물 드리고 그래 니네들 열심히들 짖어라. 시간이 지나면 멈춘다. 나중에는요 얘네들은 지네들이 왜 짖었는지도 몰라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사람들이 있죠. 아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처절한 인생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래 니네 살기 힘든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요만한 사소한 거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주 피곤한 사람들이고 발전이 없고 희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100번 버려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 있고요. 하지만 버려야 될 사람은 확실히 버려야 됩니다. 사람을 버린다는 게 참 힘든 일이긴 하지만은 한 번 썩은 음식은 다시 먹을 수가 없고 한 번 무운 개는 또 물어뜯는 게 이치입니다. 이 신의가 없는 사람, 뭔가 이권이 있을 때 좋을 때 나한테 다가오는 사람, 아쉬울 거 없을 때는 냉큼 등 돌리는 사람들, 근본이 안 된 사람들, 배려가 없는 사람들, 이기주의자, 기회주의자 이런 사람들은 가차없이 버려야 됩니다. 제가 조철이 잘하는 거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 돈 버는 거. 둘, 돈 쓰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못하는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돈 모으는 거, 돈 불리는 거. 돈을 많이 벌면 부자입니까? 아니요, 부자인데 거지들도 많죠. 부자인데도 마음이 거지예요. 사는 게 거지예요. 라떼, 요즘 라떼 얘기하는 사람들 꽤 많이 있죠. 그 라떼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지금은 당신 어떤데? 한번 해보세요. 다들 대부분 우물쭈물 할 겁니다. 돈은 많은데 쓸 줄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돈 잘 벌고 많이 버는 사람들 중에 만 원, 이만 원에 인색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어디 밥 먹으러 식당 가면 고기 잘라주는 식당 도우미 아주머니들, 이모님들 그거 팁 1, 2만 원 주는 거. 우리가 어디 가서 술 먹고 기분 좋게 술 먹고 남자들 열심히 일하는 웨이터들 그거 돈 1, 2만 원 주는 거. 돈 잘 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 인색한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대우를 못 받는 겁니다. 조철은 마음가짐이 넉넉한 그런 사람이 부를 부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주위 모든 사람들, 내 주위 모든 인연한테 넉넉해지려고 노력하고 살고 있습니다. 돈만 많이 벌면 행복할까? 생각해 봅니다. 돈을 많이 벌면 분명 행복해지는데 유리하긴 하지만
절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돈이 주체 없이 많은 그런 재벌들 중에서도 이 세상 등지고 못 이기고 먼저 간 사람들도 많습니다. 재벌인데도. 내가 행복해지고 싶은 목표가 뭘까요? 내가 뭘 갖고 싶고 뭘 하고 싶고 내가 뭐가 되고 싶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돈을 벌겠다는 각오가 돼 있는 사람들한테 돈은 따라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빠르게 행동을 해야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좋아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냥 해라. 해보지도 않고 당신이 어떻게 알아. 예전에 고 정주영 회장이 그런 말씀 많이 했다죠. Just do it.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진짜 그 사람들이 그럴 줄 알았을까요? 신중해서 그런 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죠. 그런 거는 저는 차라리 그런 사람들은 결정장애라고 생각을 해요. 리더의 자격이 없는 거죠. 리더의 자격이. 신중함하고 결정장애, 그건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나는 뭘까? 한 번쯤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내가 조철이 돈을 버는 이유, 내가 돈을 버는 이유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요, 제가 편해지기 위해서 법니다. 일하기 싫어서 법니다. 게을러지고 싶어서 법니다. 소중한 내 시간 사기 위해서 법니다. 아쉬운 소리 하기 싫어서 법니다. 현재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지키고 싶어서 돈을 법니다. 내 가족, 내 부모, 내 친구, 내 동료들 다 있겠죠. 그리고 뭐 나중에 미래를 위해서 지금 내 이 현재를 희생하고 싶은 마음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 내가 내 우리 늦둥이 딸들 아무리 이뻐하고 사랑하지만 걔네들을 위해서 지금 내 와이프하고 내 현재를 희생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조철 역시도 힘들고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고 남들한테 큰소리 칠 만큼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결론은 그거죠. 나는 얼른 빨리 게을러지고 싶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돈을 잘 버는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보다 더 기분 좋게 들리는 말은 누군가 나를 조철이를 야 조철이는 타고난 재주꾼이다. 조철이 진짜 재주꾼이야. 이런 말입니다. 조철이 위트 있고 재치 있고 소통되고 공감가고 힐링되고 그렇지만 남들한테 지지 않으려는 승부근성이 있는 그런 친구라는 그런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 게 더 좋습니다. 프로페셔널의 기본이죠. 내 팬들에 대한 예의. 그래서 내 일에 대한 투자도 과감하게 하고 내 자신한테도 투자를 많이 하고 그러는 거죠. 조철에 가까운 친구들 중에 이런 말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야 조철아, 이제 좀 그만 달려. 살살 좀 해. 네가 뭔 말이냐? 네가 뭔 찌른 말이야? 나이 먹은 놈이 왜 그렇게 뛰어당겨? 이런 얘기들 가끔 합니다. 저는 그냥 웃죠. 하지만 과연 나는 최선을 다해봤나? 항상 생각을 합니다. 뭔 일을 할 때 준비하지 않는 자는 기회가 와도 그 기회를 잡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비를 해야 기회가 오면 잡죠. 그죠? 우리가 사는 삶이 늘 재미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재미있어 본 적이 오래됐으면 안 돼요. 아 근데 잠깐 저 피디님 지금 러닝타임 몇 분이나 지났어요? 15분 정도 됐어요. 아따 이거 할 얘기가 아직 많은데 이렇게 아직 많은데 너무 길면 여러분들 지루하실까봐 나머지 얘기는 다음번 영상에 돈에 대한 얘기 조철에 대한 얘기 또 하겠습니다. 자 요거 한마디만 하고 끝낼게요. 자 요즘 코로나19 요거 아주 징글징글합니다. 코로나19 동작 그만 이제 경마 좀 하자. 조철이었습니다.